빠르게 올라가는 미터기 숫자만큼 흔들리는 눈동자와 떨리는 손. 최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시비가 올랐는데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경기도민들에게는 치명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목동 SBS에서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스브스뉴스 PD의 퇴근길을 함께하며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은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퇴근 안 해요? 지금 할 거예요. 할 거야! 집에 갈 거라고! 챙길 거 많아요?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왜요? 집 가는데 2시간이 걸리는 경기도민은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한번 먹고 짐도 다 싸고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잡았어요? 잡을 거예요. 이제 택시 타요? 지금 11시 반이기 때문에 이미 막차가 끊겨서 택시를 잡아야 됩니다. 어디 사는데? 저는 용인시 기흥구에 살고 있어요. 원래 막차가 몇 시에 끝나요? 10시 반이 넘기면 그냥 차는 없다. 많이 피곤해 보여요. 택시가 이렇게 있네. 여기 서울 택시들 안 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택시들 많잖아요. 일단 택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여기서 용인 차를 타야 들어갈 때 그 시외할증이 안 붙기 때문에 용인 택시이면서 콜비 1,000원이 더 붙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면서 벤티도 아니면서 적어도 20분 안에 여기 도착해 줄 수 있는 제가 바라는 약간 이상형의 조건이다. 아, 택시 이상형. 와, 6만 원다. 미쳤나 봐. 이거 봐봐요. 손 시려. 잠깐 내려오자니까. 용인 택시를 포기하고 잡아보는 거죠. 저분이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 나가요? 아까 어플로는 한 50분 나왔거든요. 그러면 택시 요금이 최근에 올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택시를 타본 적이 있어요? 있죠. 있는데 그 피크 타임 제가 생겼다는 얘기 때문에 약간 겁이 나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피크 타임 끝날 때까지 버틴 적 있어요. 그냥 제가 네이버로 사전 조사를 했을 때 막차가 꽤 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잘못했어요? 그게 있다만 본 거잖아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40분을 걸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걸어서 갈 순 있네. 너 집에 갈 수 있잖아. 2시까지 갈 수 있잖아. 근데 그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겨울에 40분은 어떻게 걸어. 근데 경기도 버스가 심야 운행하는 걸 늘리긴 늘렸대요. 일부 수혜받은 경기도민의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진짜 택시비를 줄인 사람도 많겠죠? 일단 저희 집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대중교통과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약간 그런 경기도민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그렇지, 안간힘을 쓰는 거죠. 처음부터 집에서 택시를 타고 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응. 기사님들이 코를 잘 안 잡아주세요. 너무 서러워서 내가 진짜 안 탄다 이러고 그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갔어요. 이렇게 안 잡히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였잖아요. 그렇게 안 잡히는 것과 돈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 두 개 중에 어느 게 좀 더 부담이에요? 둘 다 부담. 원래 5만 원 나오던 게 6, 7만 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죠. 기사님 요즘 잘 잡혀요? 할증 오르고 나서? 손님이 없이 일찍 들어가시니까들. 오히려 안 타시는구나. 안 타요. 지금 택시 기사님들도 도움되려고 좀 이렇게. 글쎄, 그게 정확할지 모르겠네. 친구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택시 요금이 오르고 나서? 그냥 야, 어떡하냐. 저항할 수 없어요. 매번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택시비가 비싸, 서울에 살아, 서울 집값 비싸. 그럼 택시를 타, 택시비가 비싸. 그럼 서울에 살아, 서울 집값이 비싸. 그냥 계속. 경기 인천도 같은 생활권이라서 기본 요금이 오른대요. 그만. 60이에요. 시외로 넘어갔잖아. 헐, 대박. 서울시 밖으로 넘어갔잖아. 통장 잔고는 괜찮아요? 도착했어. 집이다. 용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 제일 멀다. 지금 도착했더니 가격은 얼마죠? 62,400원. 아, 이거 싫어하나? 아, 이거 보통 이렇게 타요? 6만 이렇게? 대안이 없어요.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6만 원을 내서 탈 수 있는 택시 하나다? 타는 방법밖에 없죠. 몸은 확실히 편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 경기도민도 택시 기사님도 부담이 덜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택시비입니다. 오. 택시비.
아이씨 이게 무슨 NNC야 핵심이야 씨 못타 안녕하세요 잘 가요 잘 가요 69,000원이네 톨비 더 붙어야지 1,500원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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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